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찢어진 시대입니다. 상처의 시대입니다. 사방 어느 곳에도 한숨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희망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날마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방에 병든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신음 소리가 여기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가 앓고 있습니다. 중병에 들었습니다. 마치 중풍병처럼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회뿐 아니라 가정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 안 되는 가족이 살아가면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늘 서로가 신경전입니다. 자기 잣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칼같이 잘라버리는 시대가 바로 비정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단히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양날의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꼭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성경에도 항상 대조하시는 것이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이렇게 구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공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 당신이 나는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이며 장로이며 권사이며 집사로 가는데 하나님 보실 당신이 가짜라면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조건 축복받으십시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많이란 단어는 원어에 보게 되면 끝없이 끝없이 기도를 해도 나는 너 기도를 안 받는다.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이 시대라고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 사람은 흔히 말해 나이롱입니다. 완전히 썬데이 그렇지 않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발로 차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버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 되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조명합니다. 조명할 때 한 가지 우리는 예를 듭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의사는 잘라내라고 했는데 잘라내지 않을 때 이 사람 그대로 두게 되면 살이 썩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썩은 것을 마음에서 도려내어라. 어떻게 도려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살이 돋게 되고 죽을 내 인생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몰라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두 여자 재판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첫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성경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재판 사건이 두 여자 재판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지혜가 많아서 재판을 이렇게 했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푸는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재판 사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분명히 이 자리는 이 말씀 속에 가짜 진짜 가려내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칼 갖다 댔더니 진짜 가짜가 확 가려져 버립니다. 이 칼이 어떤 칼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 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와 찔러 쪼갠다 있습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복음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솔로몬은 칼을 손에 들었더니 가짜 진짜 가려지는 것은 마지막 때는 말씀을 가지고 알곡죽정이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가려냅니다.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상 3장 16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채 같이 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창기를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창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못 맡기고 살았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워도 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돈에 내 몸 맡겼습니다. 쾌락에 맡겼습니다. 술에 맡겼습니다. 담배에 맡겼습니다. 세상 온갖 것에 다 취해서 창기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교회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이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자녀를 키울 만한 낳았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낳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3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덮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질식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열왕상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저쪽 편에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죽은 아이를 안고 가서 살아있는 아이가 바꿔버렸습니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여자한테 걸리면 또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또 질식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인 잠에 빠질 때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잠뿐 아니라 영적 잠입니다. 그 영적 잠이 어떤 것인가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세상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기도의 잠에 빠져있을 때 내 자식 내가 죽이는 줄 모르고 죽입니다. 믿음의 잠을 빠졌습니다. 기도의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가 끼어서 보니까 자기 아이는 살아있는 다른 여자 품에 가 있고 다른 여자의 죽은 아이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내 아이를 가져갔느냐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성경은 쟁론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두 사람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느냐면 바로 솔로몬 앞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려달라고 솔로몬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상 3장 24절에 솔로몬이 칼 가져오느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솔로몬 칼이 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3장 25절에 반으로 나눠서 줘라. 아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 반토막 내서 밥맛이 나눠줘. 솔로몬이 진실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열왕상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왕이 반으로 반토막을 내서 아이 죽여서 나눠주라 말할 때 살아있는 이 진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는 말이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물러가겠습니다. 아이 죽이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쪼개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26절에 가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죽여버리세요. 나눠버리세요. 쪼개버리세요.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27절 결론이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 그에게 이 아이 주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이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사소한 일 가지고 사람은 시험에 빠뜨린 적 없습니까? 소위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나보다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들에게 자칫 잘못돼서 이 사람 시험에 빠뜨려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실족이 됐다면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거리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 죽여본 적 없나요? 그 죽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매도시키고 매장시키고 저 사람을 나쁘게 모함하고 사정없이 질타해버리는 이 모습은 오늘 솔로몬 재판사건 속에 등장하는 가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려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린다는 뭘 말합니까? 진짜가 고백하는 내용은 오늘 내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처를 위로해주고 싸매죽이는커녕 또 핥혀버리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쓸까요? 우리 주변에는 세상 조건 한번 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상당히 인물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대단히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말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줄을 대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전혀 내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은 스스로 우리가 피해버립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내 친척일 수가 있고 집안 식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은 혹 이런 상처받아 보신 적 없습니까? 자녀를 이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아버지가 상당히 성량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특이하게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선택하실 때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너 신장이 대단히 아주 멋있게 생겼구나, 너 신장이 180, 190이구나 그 보고 서셨을까요? 너 말 참 잘하는구나, 너 달변가구나, 너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구나, 너 집안 배경이 상당히 좋구나, 그거 보고 서셨을까요? 성경은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 서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따라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물 던지는 것 보셨습니다. 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실까요? 이 베드로는 그물 던진 데 명수입니다. 고기 잡는 명수입니다. 또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 신약 성경 다섯 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다섯 권에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따라하십시오, 깊는 것을 보시고, 깊는 것을 보시고, 말씀이 대조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 깊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너 따라오느라. 베드로 보시는 예수님 눈은 정확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던지는 자와 깊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물 던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물 던진 것은 전도를 말합니다. 그물 던져서 물고기는 익투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막혀 달고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크리스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성도를 의미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이 보실 때 성령 받고 났던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전도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깊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물이 터져버리면 이것을 키워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앞문으로는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것을 깊는 자리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깊습니다. 일명 이 요한을 가르쳐 사랑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던지는 자리가 아니면 깊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오는데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주머니에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주머니가 터져 있습니다. 하나도 쌓이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에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만 가정에는 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깊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찢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쪼개는 사람은 한 벌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금을 내렸더니 그물이 고기가 차서 올라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물이 심히 고기가 많아 찢어지는지라. 그물에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고기도 빠져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 따라오느라. 다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따라오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여기서 중요한 기억하세요. 그물 찢어지면 다 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모든 것 버립니다.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찢어놓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성전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잘 세워놓으면 당대에 바울같이 설 사람이고 베드로같이 서시려고 데려왔더니 주님이 공들여 놨더니 이 사람을 완전히 사정없이 성전된 그 사람 몸을 찢어가지고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짓 합니까? 오늘 솔로몬 재판 사건에서 가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직분 너무 그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은 일꾼이 그 직분 받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 되기 전에 직분 중요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예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찢는 사람인가 찢지 않는 사람인가 싸매는 사람인가 깊는 사람인가. 우리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지야. 너는 축정이야. 나는 죽도록 열심히 주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지옥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짜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분만이 판단하실 겁니다. 화려한 이름, 엄청나게 큰 교회, 하나님 그것 보고 너는 알곡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비록 지하에서 성도 단 한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진실한 알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찢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도가 성도를 찢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가 목사를 마음을 찢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서로가 격려해주고 싸매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물이 찢어질 때 엄청난 물고기가 어속에 딸지라고 다 버려버리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부활 후에 오늘 누가복음 5장이 그물 찢어지는 사건은 부활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물이 또 하나 소개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상한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심히 고기가 많은데 찢어지더라. 그물이 찢어지더라. 강조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물은 성경 강조하기를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과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대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고기가 심히 많지만 그물이 지지지 아니했더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물은 버려버렸는데 고기도 버렸는데 심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그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에 잡힌 큰 물고기를 가리켜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느라. 왜 그러세요? 드시겠다고요. 어디다가? 숯불에 올려놨습니다. 이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 사건 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 떠나시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임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부활 후에 물고기 이 그물은 찢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자리에 서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부활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이 시대는 어느 교회든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큰 물고기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죽어버리고 부활의 자리에서는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건물은 교회로 의미한다면 건물 교회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나이 어머니가 억울해요.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그런데 속이 타들어가는 이 친어머니 이 여자한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 아이지만 내가 내 아이라고 고조했다가는 저 아이 죽어요. 쪼개져 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 진짜 같은 성도는 내가 억울하지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교회를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 돼.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짜는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면 어차피 나는 손해볼 일 없어. 교회 망해버리면 딴 데 가면 되지.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금 봉투, 새 봉투에다가 아이들한테 낙사하도록 종이를 맡겨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물에 돈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일단 기도해서 떨어져 버리는 성물은 성들 헌금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하는 게 받쳐진 거예요. 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그냥 아까운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손에 쥐어줘도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서 아버지 큰 신음을 늘 받아들이고 뱉어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한국교회의 주의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 안에 찢는 사람 없게 알려주시고 주여 한국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그물을 깁는 이런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는 것마다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심는 사람. 이 내가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줘야 이것이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주관 내세우면 화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자녀라면 화평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씀해서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네가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왔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조차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기도 하다가, 그 준비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시험을 준 것이 있는지, 마음을 상하게 하신 것이 있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따라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정한 예배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묶인 것, 상처 준 사람들, 네가 시험들게 한 사람들 풀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자존심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지만 그러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화평한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화평한 사람, 화평할 때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꽃을 보신다 안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절제예요.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절제합니까? 세상 유혹이 나를 계속해서 손짓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는 절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한두 명이었을까요? 최소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 120여 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다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 모일 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이것은 누가 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주께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만 내 앞에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내가 오기까지 주님이 나 부르지 않았으면 못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응답되시기 원하십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은 자를 살려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이게 너무나 사소한 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사업 좀 열어주세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이것이 1년, 2년 계속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했더니 오늘 성령의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혈기가 있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수천 년이 흘러도 이 순서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해집니다. 한두 가지가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감사하고 남편 문제가 감사하고 아내의 문제가 감사하고 내가 교회 생활이 감사하고 목사님 만난 것이 감사하고 목사님의 성도 만난 것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자가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범사위에 화평한 사람 되십시오. 이 시대가 다 절망이 날지라도 화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여러분 한 분이라도 화평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